예, 잠시 쉬었다가 했는데요. 그러면 예, 무지개반증을 보존 쪽 치료도 있고 수술 쪽 치료도 있는데 결국 증상이 오랫동안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아프면 또는 마음이 많이 오랫동안 아프면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러면 수술만 하면 만사 오케이냐? 그렇진 않죠. 왜냐면 수술이라는 건 사람의 손을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있는 사람이 얼마나 수술을 잘 하느냐가 사실은 주요 관건이겠고, 그리고 수술해도 안 좋아, 증상이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관절염이 심하게 왔거나, 그리고 예민하시거나, 그러면은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수술을 선택할 때는 의사하고, 담당 의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상의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나서 상처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상처 관리. 요만큼만 쬐단 말이에요. 요만큼만 쬐려고 그랬죠. 요만큼만. 여기는 제가 이거는 이제 꿰매는 거를 한번 표시를 해본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쬐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절개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나일론으로 꿰매기도 하고요. 이 테이프로 붙이기도 합니다. 테이프로 여기에 피부 봉합용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강력본드 같은 게 있거든요. 피부에다가 피부 봉합도 지나는 그런 걸 붙이기도 합니다. 본드칠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꿰매면 며칠마다 한 번씩 소독은 해야 되고 보통 뭐한 2주 있다가 뽑으면 되고 테이프를 붙이면 소독을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되고 진물만 안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본드칠하면 뭐 소독할 필요 없고 뭐 그런 이제 수술 후에 좀 관리는 필요한데요. 후유증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 몸은 어디든지 이렇게 찌면요. 이렇게 찌면 그 부위에는 남의살처럼 이렇게 둔해져요. 둔해지는 그 주위로 이렇게 그 주위랑 원입으로. 그런 거는 증상이 좀 남아요. 그거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증상이기 때문에 후유증이라고 보면 어렵고요. 하여튼 절개 부위 주위로 좀 남의살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수술에 이제 이렇게 입술을 반듯하게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류는 어떻다고 그랬죠? 그 문명에는 문화에는 앞에 슬리퍼 빼놓고 모든 신발이 이렇게 다시 좀 좁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들 구두도 폭 넓은 구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반듯하게 펴졌는데 신발 신고 돌아다니니까 살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분들 막 재발한 거 아니냐고 막 그래요. 아니, 요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살짝 이렇게 아주 이렇게. 왜? 안 그러려면 신발을 안 신으셔야 돼요. 슬리퍼만 신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재발을 아니고, 살짝 이렇게 다시 약간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 수술이 좀 잘못됐거나, 그러면 이게 반대로 휙 꺾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휙. 무지 이제 내반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관리를 잘못해서 다시 진짜로 살짝 휘는 게 아니라 확 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절개 부위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쬐으니까 우리 몸의 감염의 보호장벽을, 보호벽인 피부를 쬐으니까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제 감수를 해야죠. 다만, 그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10% 20% 넘어간다. 그러면 그 수술은 권유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이 수술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권하는 거는 신뢰도가 뭐냐면 90%는 넘어야 돼, 90%. 그 90%라는 건 뭐냐면 100명이 수술을 하면 90명 정도는 만족해 하더라. 10명 정도는 이거 수술하고 나서도 좋아진지 모르겠고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 그래서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수술을 만족한다고 할수 있는 그런 시술은 환자한테 권유를 할 만해요. 강요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무지개반증의 수술은 그런 수술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10%는요, 그러면. 예. 네. 합병증이라든가 그런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지면 돼요. 물론 감염이 생길 확률 2에서 3%, 1에서 2%밖에 안 돼요. 하지만 0%라는 건 없다는 거. 가끔 환자분들께서 재발 안 합니까? 재발 안 합니까? 재발의 기준이 요거는 재발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재발이죠. 재발할 수 있죠. 계속 뾰족 구두만 계속 또 신으면 뾰족 구두만 신으면 또 이렇게 이런 신발 신으면 재발하죠.
수술 잘못되면 이렇게 확 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합병증을 감수를 하고더라도 나는 수술해서 치료를 하고 싶다 하면 수술을 하는 거고요. 아,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보존적 지름을 하거나 아니면 통증을 참거나 조절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무지해반증의 이제 환자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또 무지해반증 수술하고 나면 그러면 아까도 제가 한 달 동안은 이제 살살 디디면서 더 걷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한 달 동안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이런 깔창에다 이런 거 붙이고 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걷거나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런 거 이제 다 떼고 그냥 이렇게 걷는 건 언제부터 정상 보행하는 거 언제부터냐,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해도 돼요. 한 달은 조금 이럴 수도 있고 한 달 반이면 이렇게 걸으시면 되는데, 불만은 이제 환자분들이 표출하신 게 뭐냐면 발이 붓기가 돌아다니면 안 빠져서 내 지금 신발을 신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발목하고 발은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붓기가 최소 2, 3개월, 보통 3개월 아니면 좀 오래 가시면 3, 4개월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수술하면 어쩔 수 없고 다쳐도 그렇고, 물론 이제 뼈가 부러져서 다친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가는데, 그냥 발목 접질리기만 한 건 그렇게 오래 안 가는데 뼈 부러져서 수술 안 하고 다치기만 해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붓는 건 오래 가요. 수술은 더 할 나위 없고. 그래서 아니 걸으라고 해서 걸었는데 너무 붓는다, 이거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뭐 크무스 뭐 그런 샌들 같은 거를 좀 편한 샌들을 신으시든지 슬리퍼 위주로 신으시든지 아니면 운동화 끈을 조금 풀려갖고 조금 여유 있게 신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걸으시면 돼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달이 지났네, 석 달이 지났네, 넉 달이 지났네 부종이 다 빠지면 그때는 이제 편한 신발 신으시면 되는 거고, 아까도 그 사이에 후유증 중에 하나가 수술한 부위의 관절의 통증과 관절 운동 보험이 제한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운동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세게, 또는 아픈 것보다 조금만 더 세게,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세게, 이렇게 해서 수술하고 나서 2주 경과한 시점부터는 서너 달 동안 꾸준히 해야 관절 운동이 잘 회복이 되고 통증의 후유증도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결하시면 환자분은 그 무지외반증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추시, 회복까지는 쭉 다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합병증 수술 마취에 대한 두려움은 본인이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실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지만 그래도 좀 결과를 좋게 만드는 의사를 만나느냐랑 또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해서 환자가 보존적 치료니 수술이니 그런 판단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는 가정생활 하면서 이 수술이 필요한지 이거를 이제 본인이 비교를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통증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통증은 우리가 통증을 보통 스코어를 0에서 10으로 생각을 해요. 0에서 10. 0은 하나도 안 아픈 거고, 10은 치통, 치질통, 애 낳는 고통, 칼로 막 째는 그런 고통, 그거 이제 10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내가 아픈데 보통 약 먹을 정도는 한다고 그냥 참을만 해. 그러면 이제 3, 4 그 정도. 근데 아픈데 약을 좀 먹어야겠어. 그러면 뭐 4, 5, 6 그 정도. 근데 내가 걷는데 나 더 이상 못 걷겠어. 그럼 6, 7, 8.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통증을 이제 어떤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수치를 0에서부터 10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평상시에 자주 신는 신발을 신고 1시간 이상 걸었는데 여기가 아파 매번. 근데 그 통증이 보니까 약을 먹었으면 좋겠을 듯한 통증이야. 그런데 내가 이런 통증이 한두 달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뭐 1년, 3년, 5년씩 오래됐어. 그러면 수술하는 게 낫겠고, 나 이거 생긴 지 한두 달밖에 안 됐고 그전엔 그런 적 없었는데, 그러면
본인이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고 이런저런 보존적인 치료해보면서 지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빼놓은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없습니다. 있을까요? 네. 이제 정지 한번 해보고